걸고 있니? 입주 공포 짓물린 빌딩 시장 4년 만에 공급 최대. 올해 서울의 대형 오피스 시장에도 이른바 공급 폭탄이 우려된다. 4년 만에 가장 많은 빌딩, 연면적 기준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 하락과 이른바 렌트프리 빌딩 증가가 예상되고 빈 사무실 비율, 공실률, 도 1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다국적 부동산 회사인 걸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준공될 대형 연면적 3만 3천 이상 오피스 빌딩은 12개 동으로 조사됐다. 이 빌딩들의 연면적을 합치면 91만 400 공갈호 열고이 7만 7천여 평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면적 기준으로 39만 2,700가 공급됐던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것이다. 2013년 99만 1,000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권역별로는 도심권, CBD 종로구와 중구, 강남권, 집2D 강남구와 서초구, 여의도권, YB, D 등 3대 권역의 오피스 공급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3대 권역 중에서는 강남권 공급 물량이 20만로 가장 많다. 올해는 3대 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초대형 오피스가 대거 공급된다. 우선 송파구 신천동에 국내 최고층 빌딩인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3월 준공한다. 전체 연면적 80만의 오피스 부분 연면적만 14만 3천에 달한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이곳으로 이주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 오피스 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구 한강 노이가에 6월 중입중할 아모레퍼시픽 4옥, 지상 22층 연면적 18만 8,759, 역시 오피스 부문 연면적이 롯데월드타워를 넘는 매머드급이다. 롯데월드타워와 아모레퍼시픽 4옥 두 개만 합쳐도 올해 대형 오피스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강동구천 호동 강동팰리스 36층 신만화, 송파구 신천동타워 730, 27층 8만 등도 대형 오피스로 꼽힌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일원동에 삼성생명 일원동 빌딩, 지상 9층 7만 6천, 과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4옥, 10층 4만 5천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심권의 경우 중구 을지로 일가에 재건축하는 하나은행 본점 4옥이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26층, 연면적 5만 4천 규모다. 종로구 수송동 수송스퀘어 5만 도 곧 완공된다. 여의도에서는 5월에 K타워 지상 15층 4만 6천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유명한 걸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리서치 파트장은 경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신규 공급이 늘어 지난해까지 공실이 높은 도심권과 잠실 등 기타 권역은 공실이 11% 이상으로 오르고 일부에서는 임대료 하락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 기간도 지난해 서울 지역 평균 1.6개월에서 올해는 2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